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호핑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보라카이 뿐만이 아니라 호핑 투어를 갈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팁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에 들어가도 반겨주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해변가에 정말 맛없어 보이는 빵을 팔아요. 가게도 뭔가 그냥 로컬인들만 갈것 같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맛없게 생겼고 진짜 싼 빵이 있는데 이게 물고기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에 갈때 이렇게 빵을 흐트러주면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몰려듭니다. 약간 어떻게 가까이서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몰려들어요. 아마 좀 용기 있으신 분들은 직접 물고기를 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에다가 부스러기를 올려놓으면. 이게 너무 재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 빵을 나눠줬는데요. 왜냐면 저희 배에서 이 빵을 챙겨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굉장히 재밌게 호핑 투어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이건 스노클링이죠? 제가 탄 배에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핑 투어를 이걸 예약해서 이렇게 갔는지와 가격이랑 그런 것들을 제가 중간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핑 투어 중에 여기 어떤 섬에다가 내려졌는데 여기서 이 망고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호핑 투어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호핑을 할때 그때 팁을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40펴서 달라고 해서 40펴서 주고 여기서는 망고 주스를 마셔야 된대요. 뭐안 마셔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내리자마자 이제 막 사람들이 여기 앉으라고 하고 하면서 뭐 음료를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코스인 것 같아요.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고 주스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 이 정도면은 섬에서는 한 150페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50페소입니다. 250페소인데 지금 여기 개인 좌석에다가 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마시고 있어요. 아마 호핑 투어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뭐 팁을 주거나 뭐 돈을 내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랑 이런 거다 무료라고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어떻게 예약했냐면은 제가 오기 전에 바빠가지고 뭐 예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혼자 있기도 하고 어제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인이 하는 투어에 갔는데 거기는 오늘 할수 있는 호핑 투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홀수 날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길을 다니다가 삐끼 있잖아요. 삐끼들이 그냥 호핑 투어 안할 거냐고 해가지고 뭐 그냥 예약했어요. 예약했는데 처음에는 1500페소를 눌렀는데 제가 좀 깎아달라고 해서 1300페소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깎을 수 있는 것 같은데 1300페소면은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한국에서 예약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나쁘지 않게 예약을 한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뭐 한국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게 아니라 여기 그냥 삐끼한테 하다 보니까 같은 배에 한국인이 없어요. 바로 옆에는 이제 아일랜드 할아버지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자기 피앙세가 있대요. 손잡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웬 젊은 필리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 커플인 거죠. 네. 그리고 여튼 그런 브라질 사람도 있고 뭐 백인들이랑 뭐 필리핀 사람들이 또꽤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필리핀 사람들인 것 같고 필리핀 사람들도 다른 데서 여행을 왔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호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초반 일정이 아까 그 뭐야 스킨 스쿠버 말고 물안경 쓰고 그냥 바다 보는 거 있죠? 뭐 기억이 안 나네. 그거 했고 지금은 섬에서 이 망고 주스 마시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다가 밥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그냥 이런 섬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데 네,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도 진짜 뭔가 좀 한적하고 좋아요.
특이한 게 여기 바다 위에서 코코넛을 팔아요. 여기 지금 바다 한가운데인데 바다에 그냥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먹으러 왔는데 뭐 메뉴가 나쁘진 않아요. 저기 저렇게 배식 받아서 여기서 먹는 겁니다. 물이랑 저기 음료수도 있고 종류는 이런 국이랑 밥이랑 이런 야채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었던 꼬치가 있었고요. 생선이랑 과일이랑 소스랑 그리고 여기 주스랑 물이랑 있어요.